스케줄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어요. 숙소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제 침실. 지금 봐, 이쁜 그림인데요. 욕실. 욕실 잠깐 보여줄까요? 이렇게 부끄럽게 다 보여요. 너무 공개됐어. 아무튼 오늘 되게 좀 여러 가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긴장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좀 많이 예민해지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정말 뭐랄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후련하기도 하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정말 저한테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수 있게 해준 정말 이렇게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렇게 멤버들이나 너무 고생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일단 이렇게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사실 오늘 쇼핑이라는 이제 곡 타이틀곡이 슈퍼엠 곡인데, 거기서 제가 그 이어폰이 빠져가지고 순간 이제 이렇게 정신이 너무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잘 마쳤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선물 받았어요.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쁘죠?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 이수환 선생님께서 선물을 이렇게 멤버들마다 한 명씩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디자인이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이제 선생님이 선물을 갖고 오셔서 이제 여기서 골라보라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있냐고 이렇게 하실 때 선생님이 차고 계셨던 거 이거 이쁘다고. 같은 이제 그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브랜드?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선생님 차고 계신 거 받았습니다. 받은 건지 빼앗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고, 오늘 영어도 열심히 준비해서, 영어 되게 못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못하는데 그래도 나름 준비한 것들을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열심히 할 거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비록 이렇게 저를 뭐랄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물론 한국 팬 여러분들도 계시고 그 외에 해외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도 소통을 너무 잘 하고 싶어요. 소통 많이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언젠가 영어를 더 유창하게 할수 있게 되어서, 제가 그래도 일본어는 좀 하지만 그 외에도 영어로도 소통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샤이니로도 활동을 하였고, 다른 멤버들도 각자 이제 팀들 있잖아요. 엑소나 NCT나 이제 웨이브이나 이렇게 각자의 팀들이 있지만, 이렇게 또 새로운 프로젝트 그룹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우리들끼리 너무나도, 저희들끼리 진짜 너무나도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너무나도 멤버 한명한 명이 너무 지금 벌써 이제 너무나도 돈독하고 이렇게 소중해졌고, 너무나도 고마워요. 진짜 너무나도 너무 너무 진짜 고맙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 오늘 즐거웠고, 많은 팬분들이 또 미국에 보러 와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떨렸지만 정말 이렇게 많이 환영받는 기분을 들어서 진짜 너무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진짜 고생해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무대 뒤에서 정말 한국에서부터 열심히 준비하셔서 여기 오셔서 진짜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LA까지 왔는데 놀지도 못하고 밤새서 무대 준비하시고 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셨고, 그래서 너무
사랑받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이걸 자랑하려고 켰어요, 사실. 아무튼, 네. 너무 즐거웠고.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씻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컨디션 조절을 하려고. 다이어트 했는데 살이 좀 빠진 것 같나?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기왕 여기 LA니까 영어로 인사할게요. Have a good night. 안녕. 바이바이.